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게요. 3장인데 해외 증권 투자 전략.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는 그 발행 관점에서 이렇게 봤다 그러면 자금 조달 측면에서 이번에는 이제 투자 측면으로 보는 겁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거, 채권에 투자하는 거. 주로 이제 주식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 1번에 보면 국제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그리고 이제 그 투자 전략의 기본 방향. 여기서 이제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 이제 벤치마크를 미리 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벤치마크. 그래서 10줄 정도 내려가시면 예, 그 특정 벤치마크 지수 및 벤치마크 지수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이제 목표 수익률을 명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할 때는 예, 벤치마크를 이제 정하게 돼 있다. 예, 근데 그 사용되는 벤치마크가 주로 국제 주가 지수라고 그랬죠? 국제 주가 지수. 그래서 페이지 넘기시면 다시 한번 그 국제 주가 지수들이 나오네요. 그 세계 지수, 뭐 유럽, 오스트리아, 극동, 뭐 신흥시장, 중남미 이런 것들이 이제 벤치마크 역할을 한다.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중요해요. 우리 이제 그 투자할 때 공격적 투자, 방어적 투자, 이런 표현을 쓰죠. 예, 공격적이라는 게 적극적이죠, 적극적. 초과 수익 목표로 하는 거고, 방어적은 소극적. 그래서 이제 시장 수익만 목표로 하는 건데, 세 번째 줄, 그 동그라미 1번 볼게요. 환율과 주가 전망을, 이제 주가 전망과 예측을 적극적으로, 예, 포트폴리오 구성 결정에 반영해가지고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게 무슨 전략입니까? 적극적, 공격적 전략이죠. 초과 수익 목표로 하는 거니까. 반면에 2번. 환율과, 그러니까 그 투자국 환율, 뭐, 주가 전망, 이런 걸 투자 결정에 거의 반영하지 않고 벤치마크 지수의 구성을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의 벤치마크와의 수익률 격차를 최소화하려는 이런 전략이 소극적, 방어적 전략이 되는 거죠. 어려운 말은 없고, 이제 우측에 가면 이제 3번, 방어적 전략이 나오죠. 방어적. 방어적 전략 할 때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시장 수익 쫓아가야 되니까 인덱스 펀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인덱스 형태로 이제 운영하는 거죠. 예, 소극적 투자 전략에서는 똑같은 말이니까 벤치마크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크 지수의 포트폴리오 구성과 유사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전략의 기본이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벤치마크 쫓아가야 되니까 이 방어적 전략에서는 어떻게 벤치마크 이제 똑같은 인덱스 펀드 만들 거냐. 그게 핵심이 된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럼 걔를 쫓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꼭 저 벤치마크가 10% 올랐다 그래서 내 펀드가 예를 들면 내 펀드가 꼭 10%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예, 비용 같은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두 줄을 볼게요. 벤치마크 지수 수익률을 수익률은 거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모방했다라고 하더라도 거래 비용만큼은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근데 똑같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인덱스 펀드 어떻게 운영하죠? 인핸스드 인덱스 펀드. 그래서 벤치마크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해서 하죠. 초과 수익 목표로. 그 밑에 동그라미 3개가 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보셔도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인덱스 펀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면은 대표적인 증권의 샘플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치마크하고 복제하는 거죠. 예, 지수 복제하기 위해서 우리 그 자산 배분인가요? 그 주식 운영에서 우리 한번 나왔는데 예, 지수 복제하는 건 완전 복제도 있고 부분 복제도 있는데 주로 이제 부분 복제를 쓰지 않습니까? 부분 복제가 두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예, 대표 종목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샘플링 방식. 표본 추출법이라고 불렀나요? 표본 추출. 그 다음에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거. 예를 들면 잔차 위험이 예, 허용 수준 이하인 종목을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게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법. 그러니까 우리 지수 복제할 때 주로 부분 복제할 때 표본 추출법. 이런 것도 있고 또 최적화법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샘플링입니다. 샘플링 기억하시면 돼요. 대표 종목 뽑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특정 기준 만족하는 거. 예, 추적 오차, 잔차 위험이 내가 원하는 허용 수준 2대인 종목을 발굴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지수 추적이 핵심이다 이거예요. 방어적 전략에서.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아주 피상적인 얘기만 나와 있어요. 4번, 국제 투자와 공격적 전략. 그러니까 이 타이틀 자체를 보면 뭐예요? 국제, 해외 투자할 때는 방어적 전략보다 뭐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공격적, 초과 수익 기회가 나오니까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한 이제 공격적 전략을 주로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줄 볼게요. 예, 전통적으로 국제 주식 투자는 환율과 각국의 주가 예측을 통한 공격적 전략이 중심이 되어 왔다. 이는 국제 주식 시장이 여전히 국경에 의해서 분리된 시장으로 존재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 분산 효과도 나오고 초과 수익 기회가 나오니까
주로 이제 공격적 전략을 펴왔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 이제 5번으로 갈게요. 이제 국제 투자 펀드. 이건 뭐예요? 그럼 해외 투자하는 자금들은 대부분 뭐냐? 해외 투자하는 자금들은 주로 헤지 펀드 자금이다. 이런 뜻이죠. 첫째 줄에 국제 투자에서 헤지 펀드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자금 그러면 헤지 펀드. 그럼 헤지 펀드 아시죠? 예, 그 밑에 헤지 펀드의 공통적 특징은 소수 부유한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로 구성되고 펀드 운영에 대한 규제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헤지 펀드는 다 사모 아닙니까? 그죠? 예, 소수의 이제 부유층을 만족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이 헤지 펀드 자체는 위험을 회피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데 이게 아주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죠. 공격적으로. 그래서 그 밑에 줄 끝부분에 보면 이 헤지 펀드는 이제 규제가 적고 규제가 적기 때문에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헤지 펀드는 뭐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법상으로 헤지 펀드를 허용하지 않는데 이것도 이제 조만간 허용될 겁니다. 법을 개정해가지고. 헤지 펀드는 절대 수익 추구하는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레버리지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은 자금 외에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는 20배까지 차입할 수 있다고 그러죠. 헤지 펀드가 내 돈 말고 20배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가 있고 기아차가 있으면 이거 비슷한 주식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은 겁니다. 근데 가만히 째려봤더니 올라갈 때는 얘보다 얘가 더 많이 올라가. 지금 상황으로 보면 떨어질 때는 얘가 많이 떨어지고 얘가 덜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를 공매를 쳐놓고 얘를 사놓고 이렇게 해서 요거 안정적으로 절대 수익 내는 건데 이게 왜 위험이 큽니까? 외부에서 20배까지 차입하니까 예,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방해금이 나와서 5% 수익 손실을 보게 되면 자기 자본 다 날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외부에서 20배를 땡겼으니까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니까 5%만 손실 나면은 돈 몽땅 날아가는 것도 같아요. 부채 비율. 그러니까 치고 빠지고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시장을 많이 교란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 자체는 공격적으로 운영한다. 예. 자, 이게 뭐 몇 줄이야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네. 한 15줄 내려오시면 거기 그러나 이런 말 있죠. 예, 국제자본시장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공격적 전략이 보다 높은 수익을 가져갈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 그러니까 주로 국제투자할 때는 공격적 투자를 하는데 헤지펀드도 가면 갈수록 공격적 투자가 총화 수익 내는 가능성은 작아진다. 뭐 때문에? 글로벌화 때문에. 통합화 때문에.